하이하이. 얘 다함? 얘 다함이 뭐야 자꾸. 엄마가 너 숙제 다 했니? 네 엄마! 예! 다함! 혹시 자녀와 함께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웃을 법한 드립인데요. 계십니까? 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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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 아 많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방송, 바로 그런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신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날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승리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못하는, 식힐 수 없는 예픽입니다. 저는 미드, 아 미드 갔구나. 정글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역시 자기 PR 시대지. 정글로 가도록 하자. 리신은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고, 리신 말고 오늘은 좀 니달리로 슈퍼캐리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다. 솔직히 니달리 하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거야. 내가 니달리로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오늘은 좀 좋은 모습 진짜 보여드릴 수 있어. 첫 번째 반 트레이닝 다이어리 하는 거 봤잖아. 나 믿어. 한 번만 믿어봐. 나 이번에 니달리 똥 싸면 니달리 이번 연도에 안 한다. 진짜야. 나 니달리 이번 연도에 안 해. 이번에 똥 싸면 진짜 약속합니다. 저 이번 판 똥 싸면 니달리 이번 연도에 접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번 연도에 접겠습니다. 니달리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번 판에 제가 만약 니달리 똥 싸면 니달리 앞으로 1년 동안 하지 않겠습니다. 스킨 바꿔요. 아 바꾸면 안 돼. 표범 니달리 가야 돼. 표범 니달리 가야 돼. 나 믿어. 나 근데 니달리 진짜 좋아해. 이거 진짜 재밌고 캐리하면 진짜 멋져가지고 진짜 좋아하거든.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 믿어봐. 나 오늘 그냥 니달리 아니야. 이거 목걸이 보지. 뼈목걸이. 랭가 죽이고 랭가의 목에서 뺏어온 목걸이야. 벌써부터 얘는 1킬을 한 상태라고.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알겠지? 한 번만 믿어봐. 파송송 삼겹살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하는데 그렇게 채팅 치시면 여러분 심해 있는 거 다 들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채팅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봐봐. 어? 지금 막 티어 낮은 친구들 여기 다 있어. 이 형 실버로 가는 웃음 주려고 니달리하네. 다 봐. 판단이다 실버야. 이 친구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미 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려요. 그 저 뭐여 저 저 저거 뭐여 그거 뭐여 저 저 저 심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저한테도 시청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들리는 겁니다. 한 번만 박자 맞고 니들 방송 마지막 끝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저 티어 친구들이 니달리를 싫어해. 저 티어 친구들이 니달리를 싫어해. 철이 정철님께서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티어 친구들이 니달리한테 당한 게 많아서 니달리를 싫어하는데, 우리 고티어 챌린저를 목표로 한 티어에서는 니달리 하는 거 좋아해. 피지컬과 판단이 좋거든. 한번 믿어봐. 제드가 왜 힐을 들었나요? 아직 못 빠져나온 거지? 저 친구가 전판에 원딜 했는데 원딜을 했던 기억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힐을 또 든 거야. 저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또 허접이라고 하지. 일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저의 행동이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줌 싸는 속도 하나만큼은 챌린저 아닙니까? 이런 저의 이런 모습이, 이런 행동이 챌린저로 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로딩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왔어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챌린저에 간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챌린저 갑니다. 가자. 먹잇감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이분이
니달리로 날아가던 새도 맞춘다는 그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니달리로 쥐돌이 들어간 거 보이죠? 쥐돌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쥐돌이 빠징! 아 좋습니다. 쥐돌이가 정확히 맞아 죽었군요. 좋습니다. 이거 이거 먹을게. 레드부터. 생성까지 30초 이쯤 되면 요 조합은 알리스타가 보통이 용의 자리에 있거든. 왜냐면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 중에 가장 영물은 가장 성스러운 동물은 용이기 때문에 용을 담고 싶어하는 알리스타는 당연히 용 근처에 있겠지. 날 가둬둘 수 없어, 역시 내가 알지. 이거 봐. 벌써부터 심리에서부터 완벽히 심리를 적용시킨 창이기 때문에 이 심리학 창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내가 이끌어주지. 미니언들이 상승. 이 심리학 창을 이 심리학 창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쯤 되면 적 팀 탑라이너가 이쪽 부시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날려봐야 돼. 역시 대박이야.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놀라가지고 순간이동으로 가겠지. 텔포 뺐다. 텔포 뺨. 좋아 좋아. 일단 탑 텔포 빼고 시작합니다. 자, 야 왜 앞장서서 이렇게 공격하는 애가 없냐. 야 누구든 앞장서봐. 그렇지 그렇지. 가 이제.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뭐야 너 왜 초기화 됐냐. 일로와. 좋아. 그 다음에 뭐 올려야 되지. 이 하나 올릴까. 처음에 원래 저거 올리는데 장난치려고 키 올려가지고 그 두 번째 스킬 올리기가 뭐 올릴지. 이거 올리면 되겠지. 근데 잡는 건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가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개피여. 물량 먹으면 되지. 아 집 안 가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히 먹어. 왠지 아세요? 주문의 표를 있기 때문에 강타만 돌면 충분히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폼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여기서 딱 더블 Q 쓰고 잘 보세요. 죽어가는 타이밍에 딱 써가지고 소생하고 여기서 Q 쓰고 이거 쓴 다음에 여기서 Q 평타 Q 여기서 3레벨 됐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보통 정글러가 아닙니다. 보통 정글러는 어떤 정글러냐. 베테랑 정글러. 베테랑 정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방송 보면서 정글 몬스터에게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일단 집으로 갈게요. 일단 집으로 가서 처음 할 일은 사냥꾼의 물약을 좀 사야겠어요. 사냥꾼이라면 꼭 가야 하는 물약이기 때문에 필수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하나 사주시고 190원 있는데 지금 와드에 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 때문에 돈을 좀 남겨놓을게요. 이따가 집에 왔을 때 아이템을 살, 더 좋은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아이템을 좀 남겨, 돈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잔액을 남겨놔야 돼요. 아 정말이야. 밖에 나가서도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어딜 가서라도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음식점에 가서라도 막 값 계산하고 머릿속에서는 그거밖에 없어. 친구가 야 사이다 한 병 더 먹어도 되냐 그러면 사이다? 사이다는 1,000원, 1,000원이면 내가 지금 있는 돈 오케이. 그러면 맞아 사이다 한 병만 더 먹어로 계속 불안하단 말이야. 하지만 통장에 돈이 빵빵하면 그런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통장과 인벤토리에는 돈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글 돌 때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간다. 좋아 좋아. 소설 쓰네. 그럴까요? 소설 써서 투잡할까요? 그럼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좋아. 저는 작은 거부터 먼저 좀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작은 거부터 먼저 먹으면 그 다음에 큰 걸 먹을 수 있잖아. 근데 큰 거 먹으면 작은 거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햄버거 먹고 빵 먹느냐 빵 먹고 햄버거 먹느냐지. 햄버거 먹고 빵 먹으면 그 빵이 맛있겠냐. 햄버거를 먼저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빵부터 먹고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빵이 작은 골렘을 먼저 먹어야지. 오케이. 와딩 하나 하고 포션 먹어야지. 이것도 먹을 거야. 바위개야. 안녕, 바위개. 잘 가라, 바위개야. 포스트 블러드! 적팀 개피! 뭐야!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일단 제가 마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맞추면 잡는다. 잡았다. 오케이. 이거 전면 쓰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 마무리 지으시고 요것도 한번 해보자. 숨을 맞춰놓고. 아 안된다. 안되네요 이것까지는. 이렇게 스킬 데미지 때문에 한 명 잡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할 때는 스킬 레벨업이 될 것 같으면 스킬을 컨트롤 해당 스킬의 그 Q나 W, ER을 누르시고 올린 다음에 딜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알아도 안 되겠지만요. 아, 너무 잔인했어. 너무 잔인했어. 하지만 좋은 선생님은 언제나 잔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가자. 고고고. 창 맞추고 멀리 있는 것도 잡을 수가 있죠. 뒤달리라면 고고 가자 두꺼비 먹으러 가자. 개소중님이 빨간 연타가래요. 뒤달리 정글 소주 마셨냐 너 왜 그래. 어? 왜 강요하는 거야. 너 소주 마셨어? 난 나의 스타일이 있다고. 난 파란 강타야. 아군이 다녔습니다. 오! 대박! 불리한 존재다. 오 뭐야! 오 대박! 와 기대를 안 하면 맞춘다. 가가가? CS 처먹지 말고 꺼져 니달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니달리님 조심해요 라고 하는 거야. 핑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 채팅으로 쳐. 아라냐 케일 채팅으로 치라고. 레드 먹으러 가자. 전자야? 아 그래? 가자 레드 먹으러 가자고. 이제 본방과 모바일 중계방 4900분 계신데요. 아 3900분이구나. 4900분인 줄 아는 친구도 한 명씩만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럼 4900분 되는데. 어? 그럴 때 꼭 혼자만 오지 말고 해물표정 방송한다. 해물표정 방송 친구에게 추천할 만한 방송이다면서 두 명씩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래야 두 명이 들어오지. 어?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는 이유들 일기장에 적어놓잖아요. 하나 추가시켜. 해물령 방송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나 추가시켜. 좋아. 성화가 여자친구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자친구를 한 명밖에 못 만들잖아. 그러면 나는 한 명의 시청자가 추가되지만 너희들이 여자친구를 만들면 지금 4,000분 계신데 그럼 8,000분이 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한 명씩만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만들어야죠. 1,200원 돈 엄청 많이 드네. 일단 먹으면서 한번 로밍 가봐야겠다. 이거라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아 못 잡는다. 올라가보자. 개피된 거 없나? 와 이걸 살아남아 제드? 대박이다. 제드 대박이야. 알리스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 근데 모르가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알리스타가 저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알리스타가 바텀에 도착하는 그 타이밍을 느리게 해주면서 저는 창으로 이렇게 먹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얘가 이걸 치겠죠 화가 나서. 그럼 제가 이걸 먹어주고 얘가 그럼 이걸 치겠죠. 그럼 얘 먹어주면서 딱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할켜주세요. 이런 컨트롤이 돼야 돼요. 이런 컨트롤이 돼야지 안 되면 저처럼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꼭 컨트롤을 올리도록 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CS 뺏겨 먹으니까 이거 먹어. 자 이거 빨리 와. 아이고 내가 여기서 점프를. 아이고 이런 일이. 아이고 이런 실수를. 아이고 괜찮아 이해해 주겠지. 뭐 실수니까 다들 알 거야. 실수인 거는 누가 봐도 실수인 거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브론즈 인증이지. 채팅창 한번 볼까? 누가 모르는지 한번 볼까? 채팅창에. 오케이 다들 고수구만. 다 모르는구만. 좋았어. 어 브론즈는 없구만 우리 채팅창에. 좋아 집에 가자. 아 늑대 먹고. 감히 늑대 따위가 나와 자웅을 겨룰 낙두범이야. 덤벼. 종족 번식을 위해 한 마리는 남겨. 어? 한 마리는 종족 번식 못하잖아. 그럼 다 죽어. 좋아. 조심해 다 죽는다. 조심해라. 좋아. 이거 하나 가면
렌즈 하나 가가지고 아 핑화 있구나. 그럼 렌즈 갈 필요 없지. 어 뭐야 못 사네. 그럼 이거 가야지. 오케이 가자. 꼬꼬꼬 이제 먹으러 가자. 이제 드디어 살 드디어 먹을 수 용을 먹을 수 솔룡 가능합니다. 니달리가 솔룡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룬글레이브가 나온 직후인데 11분 이전에 나올 때 그때 용이 됩니다. 11분 이후 12분이 되면 솔룡 안 돼요. 한 명 도와줘야 돼. 근데 11분 이전에 나오면 용이 돼, 솔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멀리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나만 급해? 아 이제 발견될 거야. 멍청한 놈. 멍청한 놈. 이제서 나를 발견하다니. 멍청한 동체 지력보도 동물적인 동체 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만. 아 다행이야. 저 친구가 눈뜬 장님이다. 정말 다행이야. 눈은 뜨고 임마 정글 돌아야지 립은. 그러고 정글 돌면 어떡해. 와딩은 와드 해야 돼. 불안해 불안해. 먹을 것 같아. 뭐야 어디 갔어? 아 있구나. 아 어떻게 진짜 양난이야. 모른다 이거. 알아. 장사 이렇게 급다니 개어점처럼.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나의 이 앞전에 11분의 커리어조차 다 망할 정도의 그런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워. 11분 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아 이번 하나로 수치스럽게 이렇게 죽다니. 아 세상에. 한나님 행하이 감사합니다. 블랙님 행하이 감사합니다. 아 이럴수가. 아 철이 정철님께서 언제 초콜릿 100개 주셨습니까? 제가 당이 필요할 때 읽게 됐군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복이 좀 되었습니다. 충격에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열심히 제가 또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될 일이죠. 가봅시다. 아 못하게 이런 허적 같은 일입니다. 가자 가자. 지금 1킬 해야 돼. 아까는 용을 먹을 생각이 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용도 실패하고 한 번 더 죽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해진 상황이다. 됐어. 그렇지 좋았다. 됐어 됐어. 무리하지 말자. 맞았으면 잡았는데 좀 아깝다. 창에 심리를 담아야 돼. 그래야 이거 빠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오 잘하는데 저 친구. 내가 막타만 먹고 있을게. 와 말 괜히 했다.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아 말 괜히 했어. 이런 세상에. 와 말하니까 바로 그것조차 안 된다며. 어? 저렇게 오네. 어 야 이거 저기 와드 없으니까 트런들 한번 런드리 한번 노려보자. 나 밖에 있지? 그럼 트런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리브는 분명히 나를 역갱 보러 여기 올 거야. 이거 봐. 맞지? 내가 소중할까 보냐? 정말 넘어가면 돼. 제발 생명은 모든 걸 건다! 점프! 후! 자식! 이동하겠지 일로. 역시 일로와. 넌 죽었어 오늘. 좋았다. 됐어. 이거 됐어. 와 이게 안 맞네 세상에. 오야 알리. 알리를 잡는 마법의 주문! 알리 알라숑! 알라리 알라! 아 주문 외웠는데. 주문을 두 명 이상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와 세 명이 잡는 그런 건데 주문을 들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창 명중률 극혐이네요! 친구야 네 중간고사 문제 맞출 명중률보다는 훨씬 높을걸? 형을 공격하지 마라. 어? 형이 너를 공격하게 하지마. 좋아. 어 물량 먹어야지. 좀 화려하죠 저. 저기야 대기. 알리 있다. 야 넌 어디가? 나랑 너랑 교대 근무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갱을 온 거지. 오케이. 아 나 그냥 거기 있을걸. 그럼 몰랐을 텐데 제가. 오호호호 싹 레이저 주다. 오 야야 좋아. 야 빨리 좋아. 립은 어때 이 자식아. 엄청 허무하지.
맞았다. 와 대박. 와 날카로웠다. 날카로웠다.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피지컬로 상대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도망가자는 얘기야. 도망가. 뭐야? 뭘 봐?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너? 한 대 더 맞아 알겠어? 자 이제 알았구만. 저리 가 임마.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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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내며 속박시간이 빨리 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와! 와! 와 대기 타고 있네. 와 님을 잡으려고 대기 탄 건 아닌데 와 그걸 당해줬네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제부터 그러지 마. 저 임마 복면 좀 벗어 임마. 답답해가지고 임마 게임이 제대로 안될 지경이야. 복면 좀 벗어 임마. 아 이거 무난하게 지금 지는 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 상황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우리 편이 이길 수 있게끔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아,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구만. 너의 꿈을 이뤄졌다 모르가나. 좋아 좋아. 블루 먹을래? 양심이 있으면 먹지 마. 양심이 있으면 먹지 마. 호호호호호. 양심. 좋아 좋아. 님 드세요. 저 싸서. 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럼 이거 먹고 더 열심히 해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나 갱 왔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힘내라 짜자. 어? 밀어 밀어. 런드리 잡자. 밀어 밀어. 저기 합사죠. 야 런드리 잡자. 뭐 하는 거야? 뭘 노리고 있는 거야? 아 막타를 노리고 있나? 미니언 막타? 뭐해 너? 어! 이런 개자식들 설계였어! 어! 니가 틀어드리냐 김혜수냐? 도망가 도망가! 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을 역시 경계해야 한다. 제압되었습니다. 와! 리븐의 실루엣을 보지 못했다면 난 죽었을 거야. 리븐이 남캐였다면 보지 못했을 거야. 어? 역캐여서 다행이다. 역캐는 남성 유저들에게 눈에 더 잘 띄거든요. 야 이거 욕 먹어보자. 립은 지금 미드니까 빠르게 한번 먹어보자. 내가 이끌어주지. 아. 좋았다. 허무하지?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임마. 허탈할 거야. 용을 뺏겼으니까 핑크하더라도 뺏고 싶겠지. 어? 잘 있어라 친구들아. 웃으며 간다. 맞은 건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일단은 템 좀 사오자. 루아 갈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얘한테 물어보자. 자 좋았어. 루아 가자. 루아로 가자. 루아로. 가고 이것도 가고. 950원 좀 돈 더 마야겠구나. 요거 하나 가고 요것도 망원형 개조렌지. 자 코코코. 작은 거부터 먹는다며? 왜 거짓말 쳤어? 그 작은 녀석이 혼자 남으면 어떡해. 그 작은 거부터 먹어가지고. 어? 그래도 큰 녀석이 혼자 남아도 좀 더 잘 먹겠지. 너희들 정말 인성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성 알만하군요. 이거까지 먹어.
저거 잡아야 된다. 그렇지. 좋아. 게임을 많이 하면 브론즈라고 해도 느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야. 존냐 끝나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알아. 가엔 쓰고 나서 살아남는 타이밍하고. 어? 많이 하면 이거는 무조건 알게 돼. 그냥 내가 많이 했단 증거지. 오호호호호호. 럭키. 아, 가미! 가미 이즈리얼 따위가. 좋아 좋아. 혀슬 곳곳에 박으면서 다녀야 돼.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 많이 따라잡았다 진짜. 우리가 팀 분위기가 좋아서 그랴. 먹을래? 안 먹을 거 알기 때문에 맘에도 없는 소리.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맘에도 없는 소리가 모여서 제 자신의 인격을 높이는 거죠. 저리 가 임마. 소갈비엔 관심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먹고 싶을 때 말해. 실컷 욕해줄 테니까. 그건 묵음입니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오호! 같이 먹자. 같이 먹는 게 맛있잖아. 혼자 먹는 밥이 뭐가 맛있어. 같이 먹어야 맛있지. 와 대박. 이거 됐다. 가가가가가. 너희들이 가는 모습으로 나는 만족. 자. 아! 나 힐 있어! 멍청이! 멍청이 하면 나 힐 있지롱.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여기서 뭘 한 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팀원들이 힘낼 수 있도록 애교.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좋았다. 고고고! 가자 가자. 2차 탑 밀어버리자.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2차 탑 미는 거 찍은 좀 먹고. 여기 야 저 이즈를 잡아라. 좋아 저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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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레드 있나? 레드 없고 블루 있다. 블루 블루 제드 이제 블루 먹어라. 네가 너는 블루 먹을 자격이 충분하다. 아직 안 돼? 아 너의 기준은 더 엄격하군. 알겠다. 너를 존중하겠다. 어 대단해. 대단하다. 저러다 평생 못 먹을 듯. 너무 엄격해도 그것도 문제야. 어? 너무 엄격해도 집에 한 그래도 통금이 한 12시 정도 엄격하면 괜찮은데 7시 이래버리면 남자친구 절대 못 사귀거든. 거의 그 정도요 지금. 거의 그 정도요. 통금 시간 한 6시 7시 정도 거의. 가자 고고고. 형 핑아 쓰지도 않으면서 왜 차는 거예요? 안심. 일말의 안심. 그런 거지. 뭔가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핑화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걸 보여주니까 핑화는. 아 아깝다. 나 지금은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의 협박이 통했다. 이 말 안 했으면 아마 룰루가 궁 안 써줬겠지. 죽기는 싫은가 보군. 좋아 좋아. 야 저거 맞으면 안 돼. 저거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협박이 하도 길어가지고. 이럴 때 제드 힐을 줘. 엄청 감동하겠지. 아마 눈물 흘리면서 어? 게임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상처리 안에 있니? 네 엄마? 과일 갖다주러 들어오셨다가 깜짝 놀랐지. 게임하면서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 소환사육국의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현상. 힐 받아. 가자 가자. 야 가 용기의 힐. 야 이거 애들이 없잖아 지금. 좀 기다리면서. 와호호호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좋아. 창 잘 맞추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창 잘
창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브금 쓰게 되면 여러분들 혼란 오니까 브금 쓰지 않게 진짜 조심하세요. 물약 좀 빨아.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전판에는 엄마 젖이나 빨라고 패드립 먹었는데. 어, 내가 잘하고 있나 봐, 전판보다. 좋아, 좋아. 빨리 가자. 아들을 당했습니다. 와, 뺨 때려, 뺨 때려. 와, 듬직한 거 봐, 듬직한 거 봐. 자. 여기서 뒤로 빠지면, 아! 창안방이 너무나 아까운 상황. 도망가! 도망가! 쓰러지게 하고 도망가! 도망가! 속박 피하고 상당히 잘했어. 애쉬 온다! 애쉬 온다! 애쉬 딜러! 애쉬 딜러! 쟤부터 쟤부터! 야, 그걸로 이 자식 힐까지 생각해야지. 그런 변수를 생각해야지 챌린저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애쉬. 알겠어? 응. 좋았어, 됐어. 대답 좋았다. 좋아, 좋아. 오, 비둘기 좋아. 좋아, 좋아. 죄송합니다. 싸서. 그렇게 싸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안해하는 거야. 어, 이거 웬만한 판에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판은 팀원들이 착해서 괜찮은데 진짜 나쁜 팀원들 만나면 어? 자기네 정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과하면 약자 정치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을 보고 사과도 해야 돼. 나쁜 팀원들 많으면 사과 귓말로 해. 개인한테. 알았지? 미안한 사람들한테 귓말로 하라고. 정치하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창은 웬만하면 다 피해. 감안해야 돼. 이 창을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 줄 알아? 어? 이 길게 만든 이유가 그만큼 맞추기가 힘들어서야. 피하기도 쉽고 저기. 됐다. 이건 됐다. 궁범이 빠져나가고. 마무리 주고 빠지면서 끝 써주고 마무리 주고 들어 빠지고 물약 두 개 먹어주고 시야 봐주고 들어 빠지면서 여기서 모래가다 투 맞는다면 잡을 수 있지. 오케이, 이쪽으로 이동해주고 평타 이쪽이다. 아, 까비 들어 빠지고 런드리 이거 맞춰주면서 빠진 상태에서 좋아 피란방 넣어주고 자, 엉덩이 밀고 자, 가자 평타 큐 알리사 더블리프 피하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다시 변신해서 덫 한 방 날려주고 여기서! 모르가나한테! 큐 못 맞춰주고 평정심 잃지 말고 좋아 여기서 그거 먹지 말고 양보해주고 좋다 좋아 가자. 아, 정글러가 이거 바이게 보고 집에 가면 정글 자격이 없지. 내가 그냥 정글러요? 1등 정글러 아니요. 이거 어차피 저 애쉬가 먹을 거라면 내가 먹는 게 낫지. 먹을래? 너는 먹는다 그럼 죽는다. 그렇지. 아직 개념 있구만. 너는 그 개념을 잃는 순간 넌 정신당할 줄 알아라. 알았어? 곳곳에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곳곳에 함정을 파놔야 돼요. 좋아. 이거 얼마야? 2,900원? 돈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다. 따라라! 아이. 야, 힐 줄게. 좀 오래 걸릴 거야. 힐은 줄 건데 좀 오래 걸릴 거야. 아이, 그때 따라다녀야지, 세상에. 자. 어, 야, 오래 안 걸리겠다. 그렇지, 용기를 얻었다. 집에 가려다가. 여기서 바로 날리지 말고 평타 날리다가 실드 빠질 때쯤에 큐 날리고 여기서 W 써주고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좀 빡 걸리니까 힐 받고 좋아
좋다 좋다.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도 품은 잡을 수 있으니까. 좋아 끝내자. 끝내보자 이번에. 알리밖에 안 나오니까 알리 나면 죽으면 되지. 궁 안 나오니까 알리 나지. 궁 없는 알리는 뭐다? 그냥 소고기다. 궁 없는 알리다 소고기다. 와 빨라. 빠른 소고기 빨리 먹어야지. 역시 소고기는 빨리 구워 먹어야지. 소고기 소고기 먹어. 소고기 먹었다. 아 리븐 고기. 아 리븐 고기란다.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그렇지 표범 입장에서는 리븐 고기지. 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표범 입장에서 완벽히 표범하게 완벽히 쿠바한테 빙의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완벽히 그 캐릭하고 동화가 돼야 돼. 동기화 100%.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 좋아 좋다 좋다. 여러분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5,600분이신데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딜량 확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딜량은 몇입니까? 아 많이 넣었네. 14,886 딜. 우리 팀 정말 재밌게 게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다들 팀워크와 그리고 제드는 팀워크보단 친절함을 이 친구 되게 좋은 친구들하고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 팀은 끝나고 나서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우리 팀은 팀워크가 잘 맞았기 때문에. 하지만 적 팀원들 보세요. 아씨 이 뻥새끼들 존나 말 안 듣네. 말좀 쳐들어. 이번 청자지야 극혐. 엄마 말도 안 듣는 애들이 네 말을 왜 듣냐 알리야. 너는 그런 마음가짐부터가 벌써부터 팀원들을 고생시키는 거야. 엄마 말도 안 듣는 애들이 네 말을 왜 듣냐 임마. 어?